우리 제이가 지금 제가 퇴근하는 길인데 제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를 보자마자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딴 때와 울음소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 보니까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 껍질이 많이 벗겨져 가지고 피를 좀 흘리고 있는데 제이야 어디 있어? 어디 새끼를 낳은 것 같은데 이리 와 제이 보자. 아이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다리를 절고 있어. 어떡해 보자 어디 가는데 다리를 애가 그런 거리가 조금 전다 싶었더니만은 다리가 막 피를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피를 보자 어디 가노 자기 새끼 있는데 가나봐. 어디로 가노 너 아가 어디 있어 아가들 어디 있는데 응? 어디 가는데? 아이고, 다리를 다쳐서 어떡해. 가봐. 어디 가는데? 응. 응? 어디 갔어, 어디? 응? 응? 어디 가? 제이야 어디가? 뭐야? 됐나? 의집이야? 의집이가 새끼들 어디 있어? 응? 여기가 제이 집인가 봐요. 제이 거기 집이야? 애기들은 다 어디 갔어? 애기들 어디 갔어? 애기가 애기들 다 어디 갔어? 제이야? 이 녀석이 아파트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새끼를 낳는데 귀찮게 하니까 아기들 데리고 숲으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숲으로 아파트 옆에 있는 숲으로 왔어요. 그 보니까 나무 썩은 나무 밑에 이렇게 자기 집을 마련했네요. 보니까 여기가 자기 집이네.